서울 집값이 굉장히 덜썩덜썩 하는데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보고 갖고 보진 않았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네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세수 부족도 문제지만 집권하고 나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계속이 되는 겁니다. 이 집값은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집값하고 관련해 가지고 공급부족이란 부분에 대해서 공급부족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강한 그런 신뢰를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안 믿으니까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하든 차관이 나와서 뭐라고 하든 간에 아무도 안 믿는지. 지금 전공이나 의대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무슨 차관이 나와서 이야기하고, 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라도 안 믿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 주택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심상찮네요. 오늘 이 문제가 심상찮기 때문에 조선 중앙이 다 다룬네요. 조선하고 동아가. 예. 집값데 덜썩거리고 있는 일을. 예. 여기가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16주째 연속으로 올랐네요. 이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예. 일시적인 지역 쏠림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될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그게 정부가 하는 이야기하고 완전 반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빨이 통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죠. 16제째 연수로 올랐으니까 차관이라든지 담당 실장이 나오지 않고 장관이 기자 간담회를 끌어가지고 예, 진화를 시작했으니까 행정당국도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가장 핵심 사안은 정부가 공급 물량을 얼마만큼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있는 자재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공급 물량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그게 이제 시장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공급 부족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명을 하거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상황이 심상치않다고본 거죠. 그 불안 심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예. 그런데 비교적 이제 이런 정치적 맥락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이 창룡 한국은행 총재인데 한국은행 총재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거는 믿을만할 겁니다. 이 양반 학자 출신이니까. 정치적 맥락을 갖지 않고 하는 조사국이 이름 유명하니까 오는 통계자를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통화가 더 풀릴 것이다. 그럼 집값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이렇게 여력이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박 장관께서 조만간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3기 신도시 조성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여의지 않다는 것을.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윤 정부는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지난해 주택 착공 실적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듯 실제 공급은 오히려 뒷받침하고 있고 시장의 이름들 참여한 사람들이 공급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줄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윤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은 굉장히 사람들이 강한 편이니까. 예. 그게 뭐,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하고 뭐, 관계없이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이게 이제 오늘 예.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꼭 같은 톤으로 조금 시각이 다르게 조선일보가 꼭 같은 제목으로 다뤘네요.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은데 곧 금리 인하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는 물론이고 강북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 그 외에 서울 인천 인근인 경기, 인천권도 집값이 오르고 있고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상승세는 지엽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명하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예. 공급이 여러분들 딜를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제 불안 심리까지 좀 가시하게 되면은 예. 그리고 이제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5조 3천억 정도가 늘면서 2021년 7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예. 공급 물량을 이렇게 가 하기 위해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것을 활성하겠다. 이렇게 윤대통령께서 뭐 여러 간담회도 이렇게 열고 그렇게 해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관련 법규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딴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조기 대진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이어받는 것. 그게 뭐 1차, 2차, 3차 목표인 거죠. 그윤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건 협조해 줄 의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건축 아마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나서 실무자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그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관련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예.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냥 다,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뭐, 어떻든 간에, 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은 다 설명이 가능한 거죠. 예상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좋